자,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바로 비즈니스 온입니다. 지난 금요일에 목요일에 이어서 두 번 연속 상승세를 강하게 나타낸 종목인데 자, 두 분의 전문가는 모두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해 주셨습니다. 일단은 언택트 서비스의 선도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이 앞으로의 트렌드에 잘 맞아 떨어져 간다라는 비즈니스 온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고요. 다른 한 분은 여기에다가 M&A를 통한 성장성까지 갖추고 있다. 이것이 상승 모멘텀이 되어줄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. 과연 비즈니스 온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는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.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김병수 PB 모셨습니다. 두 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비즈니스 온이 지난 목요일에도 급등이 나오더니 금요일에도 20% 넘게 상승세가 쭉쭉 이어지고 있습니다. 자, 비즈니스 온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걸까요? 네. 자, 김병수 PB님 먼저. 네,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비즈니스 온이라고 하신 뭐 하면은 들어본 분들도 있고 못 들어본 분도 있을 텐데요.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자세금 계산서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서비스를 기반으로 전자계약, 뭐 매입통합, 뭐 진위형 빅데이터 이쪽으로 진출을 꾀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M&A 쪽에 조금 집중해서 조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. 그럴까요? 비즈니스 온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인수합병, 지속적인 M&A를 통해 올해 역대 최고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. 3분기의 실적 발표에서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한 83% 이상이 증가됐고 분기 기준으로도 최고의 매출액과 최고의 영업이익이었다라고 되었습니다. 이게 주요 사업이 스마트빌 쪽에서 많이 나왔는데요. M&A를 잇따라 두 건 정도 큰 M&A가 있었습니다. 올해 2월에 너치 파트너스라는 곳에서 너치 파트너스라는 곳 지분을 80% 인수하게 되면서 스마트빌 매출 증가가 있었고요. 앞서 이제 작년 11월에는 플래닛 파트너스의 지분 100%를 네. 270억가량에 인수하면서 빅데이터 산업에서도 매출이 증가가 되었습니다. 같은 해 7월에 인수한 글로사인을 통해서는 전자계약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매년 이제 노동자들 요 그 사업 계획 그 사인을 하잖아요. 네네. 그런 거를 이제 클릭으로만 넘어갈 수 있도록 해서 뭐 시간을 아낀다, 뭐 비대면 업체에서 요거를 이제 B2B 내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4분기에서도 한 94%가량 성장할 것으로 기대돼서 올해는 아마 최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사와 함께 저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급등 두 번을 보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김병수 PB님은 M&A 쪽으로 좀 집중을 해주셔서 이 사업 영역을 더 넓히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, 그럼 김민수 대표님께 좀 여쭤봐야 되겠네요. 지난 목요일에 상한가, 비즈니스 온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금요일에도 상한가까지 갔다가 일단은 좀 윗꼬리 달면서 내려왔는데 오늘도 근데 또 갈까요? 네, 한 60% 올랐네요. 네, 네 부럽습니다. 그러니까요. 네, 그렇죠. 많이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재평가되고 있다는 생각으로 보게 되면 일단 거래 흐름이나 주가 속도는 조금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 빠르지만. 예, 여전히 우상향으로 열려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일단 회사 인수를 잘해서 그에 따른 볼륨이 커지고 있다라는 쪽으로 네.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앞서 PB님께서 여러 가지 잘 말씀해 주셨는데 뭐 스마트필도 그렇고요. 네. 거기다가 빅데이터 게다가 또 이 컨트랙트라고 하는 쪽을 더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이라든가 그리고 네. 또 블록체인 기술 여기 또 블록체인 여기도 나오네요. 블록체인인가요? 네. 그러면 또 스쳐도 급등 그러니까요. 뭐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기술 어떤 계약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충분히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. 게다가 또 하나 눈길이 들어가는 게 글로사인이라는 회사인 것 같은데요. 이 회사도 인수를 하고 전자계약 플랫폼을 이제 완성한 다음에 지금 이제 또 고객사를 보다 보니까 카카오그룹 쪽에 전자계약 관리 사업자로 들어가기 시작했고요. 게다가 강남구청 민원 신청 양식도 네. 도입됐다라고 하게 되면 알짜로만 들어갔네요. 네, 이 부분에 대한 성장성도 좀 재평가가 되지 않나 네. 라는 쪽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영업이익이 한 78%나 한 98억대 내년은 120억대까지 나오면서 이런 성장세를 보인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의 마음에 쏙 들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최근에 뭐 가파르게 지난주에 급등세가 좀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M&A에 관련해서 그리고 이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좋은 추세를 그대로 주가에 좀 반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.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
두 분 모두 의견을 주셨으니까요. 오늘 시장에서 비즈니스 온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